와이프가 카니발 안 사줘도 그랜저 타고 캠핑 잘 다닙니다. 오늘은 태안 파도리 해수욕장 근처로 갈 건데 길이 너무 막혀요.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탁트인 오션뷰 사이트로 예약해놔서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는데 길폭이 정말 좁습니다. 캠핑카로 지나가려면 식은땀 날 것 같네요. 도착하긴 했는데 바다 보러 가자. 엄마는 바다 앞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를 4시간 달려서 온 건 아닌데. 텐트를 이쪽 보고 치면 되나? 저쪽 보고 칠 수 있어? 어디? 바다 보이게. 바다 보이게 묻자? 이렇게? 응. 바다가 저 멀리 조금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치면 안 돼? 생각하면 치면 되지. 여기 응. 여기 보면 울고 싶을 듯. 와이프가 배치도를 잘못 본 모양이에요. 바다 앞 사이트 예약했다고 엄청 신나했는데 실망이 큰 것 같네요. 과연 곰팡이가 폈을까? 저번 캠핑 때 비 맞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곰팡이 없이 멀쩡하네요. 오늘은 팩부터 받고 에어를 넣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야근해서 11시 넘어서 들어왔더니 피곤하네요. 조용히 텐트 치면서 힐링을 좀 하려고 했는데 다리 아파. 이땐 그냥 살짝 긁힌 줄 알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덩이 밑이 10cm 정도 긁혔더라고요. 뭐 잘 안 보이는 부위니 괜찮습니다. 자리를 다 잡아놨는데 옆으로 좀 옮겨야 바다가 잘 보일 것 같아요. 팩 다시 받겠습니다. 저는 응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치고 싶을 뿐이에요. 바다 보고라고 꼬셔서 멀리 보내버려야겠습니다. 드디어 갔습니다. 역시 텐트는 혼자 조용히 쳐야 제맛이에요. 네이처 하이크 CBY 25만원 주고 사와서 아주 뽕 뽑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파쇄석에 큰 사이트인 줄 알았으면 포레스타 가져올걸. 조금 후회가 되네요. 저는 원래 6월에서 8월까지는 더울 것 같아서 캠핑을 안 다녔는데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여기서 좀 더 더워지면 원터치 텐트나 파라솔, 캐노피를 가지고 바다나 계곡에서 무박으로 놀다 옵니다. 그리고 다시 9월부터 캠핑을 시작해요. 에어컨 사주면 여름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안 사주겠죠? 1박에 무슨 타프까지 치냐고 하실 수 있지만 1박이라서 귀찮아 하면 원터치나 던져야 해요. 저랑 와이프는 신혼 때 여행을 한 번 안 다녔어요. 둘 다 집순이 집돌이었습니다. 근데 딸내미 좀 큰 다음부터 매주 나가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주말에 집에 있으면 월화수목 금금금 한 주가 안 끝나는 기분이에요. 어차피 회사에 매여서 피곤한 인생, 주말에라도 이렇게 나와야 위안이 됩니다. 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왜? 기둥이 문 앞에 있어가지고. 아, 마음에 안 들어. 난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어. 짧아. 이거 타프가. 그놈의 타프. 어? 그러면 여기 조금 옆으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왔을 때 바로 햇빛을 안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치자. 응. 세아야 오늘 자고 내일 갈 거야. 자, 이거 잡아 또. 이렇게 또 잡고 있어. 왜? 뭐 맘에 안 들어? 어? 왜? 이쪽으로 좀만 더 땡길걸? 어차피 오빠 이거 다 치고 나면 해질걸? 뭐라고? 다 치고 나면 해져. 맞아요. 1박입니다. 혹시 이거 봐. 자외선 차단도 엄청 잘 돼. 검정색이야. 타프 사달라 그럴까봐 미리 차단하네요. 비 안 오니까 비가 좀 새면 어때? 그치? 식탁 펴는데 다리 한쪽이 이상합니다. 응? 다리 고장났어? 됐다. 고쳤다. 그냥 쓰면 되겠다. 이제 높이 아예 맞춰가지고 뒤질게. 이제 식탁 펼 때도 와이프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식사존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3인용 침대에 에어넣겠습니다. 바닷가라 혹시 밤엔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난로 없이 전기장판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캠핑장이 얼마 안 한다 그래도 매주 나오면 사이트 값에 톨비, 주유비, 장보기까지 돈이 제법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썼다 싶으면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져다 먹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짤털이야. 응? 냉동실에 있는 거 싹 다 가져왔어 그냥. 장모님께서 얼려주신 김치찌개를 해동하고 있는데 냄새가 예술이네요. 밥 다 먹이고 바다 보러 가고 있어요. 명당에 자리 잡으신 분들이 정말 부럽네요. 와이프가 저번 주에 낙지를 못 잡아서 속상했는지 오늘 또 가슴 장화를 입고 출동하네요. 많이 잡아와. 못 잡을 것 뻔히 알지만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여기 없다, 가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돌무지야. 저 앞에 가면 자연산 해삼이라도 있을까? 저기 가볼까? 가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나랑 태아랑 천천히 가고 있을게. 스스로 확인하고 오면 알아서 포기해요. 바다가 씨가 말랐어. 그때까진 그냥 하게 둡니다. 막지도 못해. 오, 오, 깊은데? 우와, 재밌다. 재밌네. 낙지 있나 봐라. 여기 걸어봐, 여기. 낙지 있나 보기 엄마. 낙지는 포기가 안 되나 보네요. 결국 낙지는 구경도 못했고 이제 개를 잡는답니다. 움직여. 움직여. 봐, 이만큼 잡았어. 봐봐. 어디? 어디? 갑자기 졸리지? 한숨만 자려고 했는데 너무 잤네요. 오빠. 자고 일어났더니 밤바다 냈네? 와. 음식을 바꿨어? 온냉탕으로 추워서? 잘했어. 더 늦게 일어났으면 노을도 못 보고 갈 뻔했네요. 우와. 서해인데도 뻘 없이 돌만 잔뜩 있어서 새로웠어요. 해가 완전히 져버렸네요. 여보, 다들 춥다고 난리다. 한숨 잘 때 너무 좋았는데 한 거 없이 하루가 가버려서 시간이 아깝긴 하네요. 오, 모기. 계곡에 비하면 모기가 거의 없었어요. 딸내미가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다녀줄까요? 캠핑장. 핑. 핑장. 더 부지런히 다녀야겠습니다. 요번에는 철수하는 영상도 찍어봤어요. 와이프랑 딸내미 바다로 보내버리고 저 혼자 철수합니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의자 3개를 잘 접어서 넣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보 접고 테이블 접어서 넣을게요. 밀선 감아서 넣고 텐트 접기 전에 커튼 내리고 지퍼 채우겠습니다. 바람 빼볼게요. 남아있는 공기도 야무지게 밟아서 빼줍니다. 도와준다고 어지르기 전에 얼른 저쪽에 앉혀놓겠습니다. 에어 빠진 텐트를 잘 접어서 돌돌 말아줍니다. 방수포도 예쁘게 접어주고 텐트 가방에 텐트를 넣어주고 나머지 잡동사니들도 정리합니다. 그랜저 데려와서 짐 싣고 출발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